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2024년에는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 패밀리의 시작은 커튼월 캐노피를 보면서 행거의 각도에 따라 제어하는 패밀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커튼월 캐노피의 행거 패밀리를 작성하고 패밀리의 행거 패밀리의 연관 매개 변수를 적용하여 캐노피의 폭 행거 각도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패밀리 영상입니다. 또한 커튼월이 있는 프로젝트에 작성한 행거 캐노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패밀리 미터법 일반 모델.rft 템플릿 파일을 클릭하여 패밀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참조 평면과 경사 참조선 스케치하여 모델링 가이드 라인을 스케치하는 과정입니다. 뷰창 정리를 합니다. 참조 평면을 클릭해 행거의 수평 길이가 될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참고했던 행거 패밀리는 닫고 참조 레벨 뷰창과 왼쪽 인면 뷰창을 열고 WT 명령어로 열려있는 모든 뷰창을 타일 뷰로 모아보기를 합니다. 먼저 패밀리 저장을 하고 패밀리 작성을 시작합니다. 고정 참조 평면과 스케치한 참조 평면 사이 거리는 1500 정도로 변경하고 치수를 지정합니다. 왼쪽 뷰창에도 치수를 지정하고 치수를 선택해서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이름은 행거 수평 길이입니다. 평면에서 기준이 되는 수평 거리 매개 변수입니다. 다음은 경사 참조선을 스케치합니다. 수직 수평 부재는 쉽게 제어가 가능하지만 경사 부재는 까다롭습니다. 행거 수평 길이 끝에서 대략 45도 참조선을 스케치하고 수직 수평 참조 평면에 참조선 끝을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이때 탭키를 이용해 좌측하단 선택 액체를 확인하고 참조선 끝을 선택합니다. 포인트는 참조선의 끝점을 탭키를 이용해 선택을 하여 다음은 경사 참조선과 참조 레벨과 각도를 치수로 지정하고 매개 변수 저장을 합니다. 이제 행거 수평 길이 참조 평면을 복사하여 고정 참조 평면으로부터 150mm 떨어진 곳에 참조 평면을 복붙합니다. 이 위치는 행거의 핀 철제 끝선이 됩니다. 왼쪽 뷰창에서 치수를 기입합니다. 다음은 참조선을 선택해 길이 치수를 생성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행거 길이입니다. 패밀리 유형창을 열어서 매개 변수 순서를 조정합니다. 다음은 경사 참조선 각도 치수를 선택해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행거 각도입니다. 여기서 잠시 삼각비에 대해 설명합니다. 삼각비는 사이각에 따라 다음과 같과 같습니다. 사인 알파는 빗변의 높이가, 코사인 알파는 빗변의 가로각, 텐젠트 알파는 가로의 높이 값입니다. 행거 매개 변수 순서를 조정하고 행거 길이, 수식을 기입합니다. 수식 값은 행거 수평 길이 나누기 코사인 행거각을 기입합니다. 왼쪽 뷰창에서 참조선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경사 부재 행거 길이는 수평 행거 길이와 행거 각도 값에 의해 제어되도록 합니다. 뷰일 창을 열어서 3뷰를 보면서 검토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경사용 참조선의 참조 평면 스케치와 치수를 지정, 매개 변수 지정과 수식을 기입하는 과정입니다. 왼쪽 뷰창에서 경사 참조선의 참조선을 스케치해서 행거 모델링을 구분합니다. 작업 기준면 설정을 합니다. 작업 기준면은 참조선으로 합니다. 이제 참조선을 클릭해 행거 길이 참조선에 수직으로 두 개의 참조선을 스케치합니다. 이 참조선 위치는 양끝 행거 핀 철제 길이 구분 참조선이 됩니다. 옵셋 명령어로 간격 띄우기 300을 지정하여 참조선을 하나 복사합니다. 이제 탭키를 이용해 두 개의 참조선과 행거 길이 참조선 끝점을 연결하는 치수를 지정합니다. 행거 길이 참조선 끝점을 선택 시 근접객체 순환 선택 탭키를 이용하여 참조선 끝점을 선택합니다. 반대편 참조선과 참조선 끝점 사이 치수를 지정합니다. 치수는 175로 변경합니다. 이제 참조선으로부터 간격 띄우기를 해서 치수를 지정합니다. 360백 간격 띄우기를 하고 치수 지정을 합니다.
300치수는 행거핀 철제치수입니다. 100치수는 핀 설치 위치입니다. 이제 수직 부분의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행거 높이가 될 참조 평면입니다. 행거 높이, 행거 핀 위치가 결정될 참조 평면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선택,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행거 높이입니다. 두 번째 행거의 수치를 지정, 선택하고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핀 위치입니다. 매개 변수 행거 높이에 수식을 기입합니다. 수식 값은 행거 수평 길이 곱 탄젠트 행거 각을 기입합니다. 행거 높이 또한 수평 행거 길이와 행거 각에 따라 제어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핀 위치 매개 변수에 수식을 기입합니다. 수식 값은 경사 행거 길이 마이너스 235 값에 곱하기 사인 행거 각을 기입합니다. 이제 행거 수평 길이와 행거 각 값을 변경해 가며 경사 참조선의 변경을 검토합니다. 수식 기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행거 모델링 과정입니다. 경사 참조선의 행거 핀 철제와 내부 원형봉을 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명칭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회전 툴을 클릭해 행거 핀 철제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왼쪽 뷰창에서 회전 단면 경계선을 스케치합니다. 리볼브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전 단면의 경계선을 스케치하고 축을 스케치하는 순서로 모델링을 합니다. 양 끝에 회전 축의 수직인 두 선을 스케치하고 스프라인 툴로 두 선 끝을 연결하는 곡선을 스케치합니다. 축선을 클릭해 경계선이 회전할 축선을 스케치합니다. 경계선은 폐곡선이 되도록 선을 연결합니다. 회전 툴로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뷰일 3D 뷰창에서 돌려가며 모델링을 검토합니다. 참조선의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다음은 행거핀 철제 원기둥을 뚫어서 연결핀 공간을 확보합니다. 보이드 돌출 툴을 이용해 보이드 원기둥을 생성합니다. 원 반지름 치수를 생성, 매개변수 보이드 반지름을 지정합니다. 이제 돌출의 시작과 끝에 화살표를 조정하여 원기둥 보이드 돌출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핀 철제 원기둥 양 끝에 치수를 지정, 치수에 매개변수 내부원형봉 길이를 지정합니다. 내부원형봉 길이에 수식을 기입합니다. 수식값은 행거길이 마이너스 675 값으로 기입합니다. 이제 스윕 툴로 내부원형봉 모델링을 합니다. 먼저 경로 스케치를 클릭해 원형봉 경로를 먼저 스케치합니다. 경사 참조선의 경로 스케치를 잠그기, 경로선 양 끝을 내부원형봉 길이 참조선의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내부원형봉 길이는 행거각 혹은 수평 길이에 따라 길이가 변경되기 때문에 스케치선 양 끝을 잠궈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해 원을 스케치합니다. 전면 뷰창에서 원을 스케치합니다. 반지름은 25로 합니다. 반지름 치수를 생성, 치수에 매개변수 원형봉 반지름이라 지정합니다. 원형봉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뷰창을 보면서 검토를 합니다. 다음은 행거 핀 철제를 내부 원형봉 길이 반대편에도 모델링합니다. 미러 복사를 하거나 회전 툴로 모델링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힌지 철제 길이는 300치수에 모델링합니다. 힌지가 있는 곳은 60치수입니다. 두 직선을 스케치하고 스프라인 툴로 연결하고 축선 툴을 클릭해 스케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 경계선을 폐곡선이 되도록 하여 핀 철제 모델링 완성을 합니다. 모델링한 패밀리를 검토합니다. 패밀리 유형창에서 행거각과 행거수평 길이 값을 변경해 가며 검토를 합니다.
다음 모델링을 이어나갑니다. 핀 철제의 보이드 돌출 툴을 이용해 원기둥을 모델링합니다. 치수 60 떨어진 곳에 원형 스케치를 합니다. 참조평면에 원을 잠그기 위해 2분원을 스케치하고 참조평면에 끝선을 정렬 잠그기 합니다. 다음은 반지름 치수를 생성, 치수에 매개 변수 보이드 반지름이라 지정을 합니다. 전면 뷰창에서 돌출의 시작과 끝에 삼각형을 드래그해 길이 조정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핀 철제 원기둥을 돌출 툴을 이용해 모델링합니다. 핀 철제 원기둥의 원에 스케치 선도 수직 참 조평면에 고정하도록 2분원으로 스케치합니다. 원형 스케치가 끝나면 반지름의 치수 생성,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힌지 원기둥의 돌출 시작과 끝 삼각형을 드래그하여 조정하고 동출 양 끝에 치수를 지정,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원형 봉 길이 값은 200으로 지정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행거 핀 철제의 보이드 돌출을 클릭해 철판 연결부 보이드 모델링을 합니다. 보이드 돌출을 클릭해 직사각형 툴로 핀 철제와 캐노피 철판과 연결되는 부분을 보이드 돌출로 모델링합니다. 돌출 프로파일 스케치가 끝나면 전면 뷰 창에서 돌출의 시작 끝을 조정합니다. 접합부 보이드 시작과 끝에 치수를 지정, 치수의 매개 변수 판폭을 지정을 합니다. 유형창에서 판폭값 30으로 변경합니다. 완성된 모델링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경사부 행거 핀 철제와 연결할 철판을 모델링합니다. 이제 경사 참조선 끝부분 175mm 부분에 철판을 모델링합니다. 돌출을 클릭해 직선 툴과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 경사 참조선에 수평이고 참조선의 수직인 선을 스케치합니다. 수직 참조평면에 평행하게 선을 스케치하여 연결하여 프로파일 선을 폐곡선으로 만듭니다. 핀 철제에 연결되는 부분의 스케치선은 곡률이 72되도록 곡선으로 변경합니다. 경사 참조선에 수평인 참조선은 치수를 지정하고 등분치수로 변경하고 스케치선은 참조선에 잠그고 프로파일 편집을 마칩니다. 다음은 전면 뷰창을 열어서 돌출 시작과 끝을 조정하고 치수 지정. 매개 변수는 판폭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참조평면을 스케치합니다. 수평 참조평면은 철판의 양 끝을 제어하는 참조평면입니다. 치수를 기입하고 매개 변수는 판경사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매개 변수 판경사에 수식을 기입합니다. 수식은 100mm 나누기 코사인 행거각으로 기입합니다.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하여 수평 참조평면에 스케치선의 양끝 선을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나머지 치수도 같은 매개 변수 지정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지정한 매개 변수 검토를 합니다. 행거각, 행거 수평 길이를 변경해가며 모델링한 철판의 변경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판과 핀 철제 사이 공간을 보이드 돌출로 모델링하여 틈을 만듭니다. 이전 모델링과 같은 방식으로 직선 툴로 스케치합니다. 프로파일은 언제나 폐곡선으로 합니다.
이제 보이드 돌출의 시작과 끝 조정을 합니다. 보이드 돌출이 철판 모델과 핀 철제 모두 보이드되어 조정이 필요한 듯 합니다. 보이드 돌출의 시작과 끝 매개 변수를 지정하고 보이드 판폭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보이드된 철판을 보이드에서 제외합니다. 형상비절단 툴을 이용해 보이드된 철판을 제외합니다. 형상비절단 선택 순서는 비절단 객체 철판을 선택, 그 다음 보이드를 선택하는 순서로 합니다. 보이드 판폭을 변경합니다. 판폭 값은 40으로 변경하여 틈 확인을 합니다. 모델링 확인을 위해 가시성 설정을 합니다. 명령어는 VV입니다. 치수 가시성을 빛체크하여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거가 행거 수평 길이를 변경해 가며 모델링 검토를 합니다. 이제 사전 제작한 캐노피의 행거 패밀리를 로딩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 유리 캐노피 패밀리의 행거 패밀리를 로딩하여 배치하고 연관 매개 변수 지정을 하여 매개 변수를 연동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제작한 캐노피의 행거 패밀리를 로딩합니다. 행거 패밀리 재질 지정은 생략하겠습니다. 행거 패밀리 비창에서 프로젝트 로딩 후 닫기하여 유리 캐노피 패밀리에 로딩합니다. 참조 레벨 뷰 창에서 로딩된 행거 패밀리를 대략적으로 먼저 배치합니다. 다음은 왼쪽 뷰 창에서 행거 패밀리의 수평 레벨을 정합니다. 행거 패밀리를 선택, 특성 창에서 레벨로 붙어 인면 띄우기에 100값을 기입합니다. 다음은 수직 고정 참조 평면에 행거 패밀리를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행거 패밀리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잡혔습니다. 이제 캐노피 패밀리와 연관하여 작동하도록 연관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행거 수평 거리와 행거 각 매개 변수를 신설하여 연관 매개 변수 신설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추가 등록된 연관 매개 변수를 확인하고 수식 값을 기입합니다. 캐노피 길이에 연관되도록 합니다. 행거의 재질도 연관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연관 매개 변수 재질 색을 바꿔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모델 그래픽 화면 옵션을 조정하여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관 매개 변수 지정 검토를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먼저 행거 각을 변경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참조 레벨 뷰 창에서 참조 평면에 행거 패밀리를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행거 패밀리 복사하여 반대편에 배치하고 정렬 잠그기를 해서 캐노피 패밀리의 행거 패밀리의 배치를 마칩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캐노피 폭을 변경하여 패밀리 검토를 최종 확인합니다. 행거 유리 캐노피 패밀리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커튼월 프로젝트에 로딩하여 적용,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커튼월 패밀리에 작업한 행거 유리 캐노피 패밀리를 로딩하고 배치합니다. 로딩된 패밀리는 대략적으로 배치 후 1층 뷰창에서 행거 캐노피의 방향을 정하고 특성 창에서 레벨로 붙어 있는 띄우기 값을 3000을 기입해 높이를 지정합니다. 커튼월 인면 끝선에 행거 패밀리 고정 참고 평면을 정렬합니다. 캐노피의 행거의 위치는 커튼월 유리 틈에 배치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캐노피의 폭을 3600으로 변경하여 유리 캐노피 폭을 조정합니다. 커튼월 유리 틈에 행거 패밀리가 적당히 잘 배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거 각을 변경해서
완성된 행거 유리 캐노피 패밀리 검토를 마칩니다. 사전 작성한 유리 캐노피는 별도 제작한 영상으로 업로드 예정이며 필요한 분들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